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구와 꽹과리로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몹시 불쾌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이라는 뿐이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덮쳤습니다. 사울이 발작이 도져 집안에 소리 지르며 다니자 사울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또 흩어진 교회로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SNS 식구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자유와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영적인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들이마시고 우리 인생에 드리워졌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뱉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들이마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움과 약함과 악함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의 영과 육을 충만케 새롭게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기도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임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인생의 기적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화 레옹의 마틸다로 유명한 배우가 있죠. 이 나탈리 포트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녀는 아역 배우 시절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아서요, 배우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 나탈리 포트만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요. 자그만치 6개 국어를 구사하는 아주 다재다능한 인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2015년도 이 하버드 대학 졸업 축사에서 힘든 고백을 하는데요.
처음에 자신이 하버드대에 들어왔을 때 뭔가 실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들과 어울릴 만큼 머리가 좋지 않은데 그게 들통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멍청한 여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수업만을 골라서 들었다는 거죠. 졸업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한다고요. 그만큼 탁월한 성취와 성공을 통해 이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는 사람임에도 여전히 그 내면 안에는 해소될 수 없는 불안과 이 불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모국어인 한국어도 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6개국어를 구사하고 하버드대 졸업생의 성공한 연기자가 아니 자기 가치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뭐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대단한 자존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이렇게 출중한데 왜 자신을 믿지 못할까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갖추고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행복과 자기 만족에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비교의식, 열등감, 불안감과 같은 이 심리적인 문제는요. 자기의 성취나 성공적인 경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는 그 능력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느낄 법한 뭐 그런 문제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여러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업적과 성취의 위대함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러한 문제를 비교의식과 열등감, 자존감의 문제로 다룹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보다 근본적으로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립니다. 수많은 자기 평가에서 스스로 낙제를 줘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죽을 때까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다가 삶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비교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근본적으로 불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말씀 안에서 비춰보려고 해요.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조명하면서 그의 인생을 오답노트 삼아 우리의 삶을 다시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의 사울은요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나 그 부으심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지옥에 빠져버립니다. 그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자신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자유본문으로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불안에 얽매이게 하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이 인정 욕구에 의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사무엘로부터 사울은 1차 패위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장 좋은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겨두고는요 그에게 와서 그를 질책하는 사무엘에게
이거 하나님 예배하려고 남겨둔 거라고 이런 핑계를 댑니다. 자, 이때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2차 패위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그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애원하고 간청을 해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 속에 등판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이후에 이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에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10대의 어린 소년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비방에도 겁에 질려서 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신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 골리앗을 거꾸로 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센세이션한 엄청난 일이었겠어요.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했고 사울은 그를 높은 군대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기뻐했다고 기록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구와 꽹가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돌아오자 이 개선 행렬을 만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요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렇게 사울 왕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여러분 지금 이 안악들을 좀 보세요. 이건 단순히 지금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지각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지금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가 누구를 세워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사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주는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를 자기 성취에 우쭐하게 하거나 이 교만에 빠지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얼마나 낮은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한 지표와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골리앗의 죽음과 블레셋의 패배를 축하하며 불렀던 이 노래의 말은 지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만 쏠려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생각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에도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장면과 상당한 대조를 보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이 패한 일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목격했던 이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이 장면은 훨씬 더 압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세를 찬미하거나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모습은 보지 못해요.
미리암이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뿐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인간이라는 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에 비해 지금 이 여인들의 노래는요, 그냥 단순히 사울에게는 좀 가혹한 다윗에 대한 칭송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세상이 가진 육적인 관점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웅을 숭배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화려한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만을 기억하는 세상. 그 외에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욕을 줘요. 동기나 과정, 최선 따위는 기억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이 보여준 결과를 통해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화려한 성공이 없다면 무시하고 배제하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 평가는요, 지금 이 시대가 인생을 평가할 때 얼마나 잔인하고 천박한 가치를 들이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지표이자 우리가 그 세상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구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을 누가 듣습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누가 들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리고 그 말이 마음에 남아요. 그 말들이 우리를 못 견디게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뒤흔들어 놓아요. 우리의 존재마저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로 비교하며 평가하며 판단하는 그 소리가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꽂히고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결국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한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인들의 육적인 평가는 사울의 육에 영향을 주었어요.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화가 치밀었다는 히브리 단어는 아주 생생한 말이에요. 이 하라라는 단어는 안에서 불타듯 끓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몹시 불쾌해라는 말도 원어상으로 이 내적인 소용돌이에 휩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적인 시선에 대한 사울의 육적인 반응이 그의 내면 가운데 얼마나 강렬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는지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기뻐할 수 없었던 사울은요,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견딜 수 없는 질투심에 휩싸입니다. 그는 자신이 첫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인들의 노래는요 세상의 평가와 같아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에 의한 평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평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두가 이 세상의 평가를 듣고 그 판단에 지배를 당하지는 않아요. 설교 초두에 나탈리 포트만의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여러분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요 성공한 사람들 흔히 1인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윗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역시 육적으로 이 세상의 소리에 반응했다면 여러분 그의 내면도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다른 관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늘 그 평가를 의식하게 됐을 거예요. 과연 이 여인들의 노래가 여전히 자신에게 만만을 돌리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가에게 여전히 첫째인지 자신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우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인들의 평가에 백성들의 평가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시험을 육으로 받을 것인가 영으로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든 여러분 그 시선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지배당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다윗처럼 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울 편의 삶입니다. 인생의 관객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관객을 갖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만만을 돌리면 막 우쭐해지고 우월감에 빠졌다가 그들이 여러분에게 천천을 돌리면 그냥 마음이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을 사울의 모습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장된 비관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어요?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자, 여러분 사실 개념 없는 이 여인들의 노래가 좀 과하기는 했으나 다윗이 나라를 얻는 것의 문제는요 정작 여인들의 평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서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람들에게 잠깐 칭송받고 잠깐 인기를 좀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토대는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하다 보니까 이 비교 의식 속에서 자기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인생을 세우시고 자기 왕위를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장되고 부정적인 자기 감정과 그러한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미래조차 비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의 관점, 세상의 속도 여러분 그 관점으로 자신을 볼 때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흔들립니다. 무너져버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말씀은 건재한데
내면의 불행은 과장되고 현실은 뒤틀어져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암담할 뿐이에요. 우리가 약속 위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지만 세상의 관점 위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사람들의 평가 위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인생의 전망과 예측은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입니다. 자, 구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볼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집착의 특징은요, 적대적인 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에요. 그를 보되 적대적인 눈으로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봐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요. 쉽게 말해서 지금 사울은 다윗이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 기준이 다윗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도 다윗의 행동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그가 나보다 뭘 좀 더 잘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내가 그보다 뒤처지게 될까 봐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봐 그 왕권을 유지하고자 불안해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정작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한 일은요,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일뿐이었어요.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해야 할 일을 다 놓쳐버립니다.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집착은요,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해요. 결국에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놓치고 자기 고유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울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이죠? 사울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백성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자기 인생의 초점을 맞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격하는 대신에 자기 경쟁자를 추격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려요. 자기 정적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 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이 믿음의 시선에 출구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무엇에 마음을 뺏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을 지키셔야 돼요. 세 번째는 상대를 해하기 위한 마음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덮쳤습니다. 사울이 발작이 도져 집 안에서 소리 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여러분, 사울이 손에 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손에 수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여실히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창을 들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수금을 들었어요. 여러분, 적대감이 드디어 행동화되는 것이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시선으로 손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행동화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상처를 입힐 때를 기다렸고 결정적인 순간 그를 해하기 위해 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면요, 이렇게 나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긴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위해를 가할 동기를 갖게 돼요. 그런 동기가 생겨요. 그 사람의 명예에 사소한 어떤 흠집이라도 내고 싶어서 험담을 하거나 조직과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고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 사람의 불행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서 싫어요를 눌러요. 때론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홀로 도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가둬버리기도 해요. 사울을 보면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장합니다. 교묘하게 속여요. 보세요, 개역개정에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렇게 번역해요. 새 번역은요,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럼 왜요? 다윗에게 약자가 되려고 해요.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해서요. 다윗을 해칠 의도가 없고 자신을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위장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사울에게 의심 없이 경계를 풉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하프를 연주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을 노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 사울은 다윗을 향해 날카로운 창을 던집니다. 다윗에게 창을 내리꽂아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의식이요, 놀랍도록 또렷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는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사울은 정확한 목적의식에 의해서 행동한 거예요.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요. 그리고 두 번 반복해서 창을 던졌다는 것은요, 사울이 지금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어요. 불안과 초조가 그를 엄습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추격자는 누구죠? 자신을 살해하라는 앙심을 품은 이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추격자는 사울이고요. 추격을 당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그들 내면의 깊은 두려움과 불안은요, 그럼 보세요, 다윗이 아닌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두려워할 필요도 불안에 빠질 이유도 없었어요. 다윗을 자신의 왕국에서 이 도간에 든 쥐처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에 빠진 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그냥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연민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 대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울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그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영이 강하게 내려 그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실 수 없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문제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분이 거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청종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과 원리 위에 설수록 여러분 우리는 비통할 만큼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에 맞서서 자신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만약 우리가 성경이 제공하는 이러한 경고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우리가 사울을 타산지석 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문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고 상대적인 불행에 빠지는 이러한 초조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에서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이었고 왕권의 분명한 계승자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자리를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보다는 다음 왕이 계승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라이벌로 여기고 그에 대한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차야 그럼 사실은 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의 마음은 오히려 부드러운 애정으로 다윗에게 이끌렸어요. 왕자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의 겉옷을 내어주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소유했던 군복과 칼과 활까지 전부 다 내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요나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여러분 사울이 들었으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지금 자신 다윗을 죽이기에 막 혈안이 되어 있어서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찾고 있는데 지금 그의 아들이자 다음 왕이 계승자인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거라고요.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막 격려를 부어줘요. 여러분 요나단의 이 초연한 모습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요나단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고유한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또한 자신의 라이벌인 다윗을 보고 그의 사명을 이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뜻하신 인생을 살고자 했지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했고 그래서 그는 평안했고 다윗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보좌를 그에게 내어줍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나단은요
분명히 자기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가장 위대한 헌신을 한 사람은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말할 수,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에 있어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보좌를 내려놓고 자신의 왕국을 내려놓고 다윗 왕국의 초석을 다집니다. 요나단은요, 자기 인생에 자기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것은 오직 요나단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것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SNS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다른 누군가와 경쟁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처럼 되고자 노력하지도 말고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빼앗으려 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것을 잃어버리지도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고유의 여러분 인생의 부르심을 완성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찾아보다가요, 정말 제 가슴을 너무나 가득 채워주는 아주 특별한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책을 만난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책의 이름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시인인 조던 스콧의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는 그림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책의 일부를 읽어봐 드릴게요. 책 읽어주는 목사.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던 스콧 글, 시드니 스미스 그림. 눈을 떠요. 낱말들의 소리가 들려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싸는 소리가 들려요. 내 방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의 스,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끝, 아침하늘에서 희미해져가는 달의 드.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소나무의 스가 입안에 뿌리를 내리며 혀와 뒤엉켜버려요. 까마귀의 끈은 목구멍 안쪽에 딱 달라붙어요. 달에 드는 마법처럼 내 입술을 지워버려요. 나는 그저 웅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침마다 목구멍에 달라붙은 낱말들의 소리와 함께 깨어나요. 나는 돌멩이처럼 조용해요. 소리 없이 아침밥을 먹어요. 말 없이 학교 갈 준비를 해요. 학교에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말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선생님이 나에게 무언가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나를 돌아봐요. 아이들은 내 입에서 혀 대신 소나무 가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목구멍 안쪽에서 까마귀가 까악까악 우는 것을 듣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가 입을 열 때 스며나오는 달빛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 내가 저희들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아이들은 내 얼굴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만 봐요. 내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만 봐요. 내 입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내 입은 아침에 그 낱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침은 언제나 힘들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그래요. 그 어떤 날보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데리러 학교에 왔어요. 발표를 잘 못했나 보구나.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우리 어디 조용한 데 들렀다 갈까?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우리는 알록달록한 바위와 물벌레들을 살펴보면서 강을 따라 걸었어요. 하지만 발표 시간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 많은 눈이 내 입술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 많은 입이 키득거리며 나를 비웃었어요. 내 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아요. 두 눈에 빗물이 가득 차올라요.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러고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나는 강물을 보았어요.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치고 굽이치다가 부딪혀요.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요.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는 말하기 싫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말하기 어려울 때면 그 당당한 강물을 생각해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학교에 가서 발표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강에 대해서 말했죠.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여러분, 이 책은 자전적인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조던 스콧은요, 심각하게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진 아이였어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점을 지닌 한 아이를 마주하게 되죠. 그 아이는 하고 싶은 말조차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에게 언어는 마음 안에 소용돌이치는 생각에서 그치고 말로 뱉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책이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이요. 우리는 보통 이러한 장애와 한계를 지닌 인생을 향해 치료와 정상이라는 상태로의 성장을 목표로 삼곤 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소년이 우아하고 세련되고 유창하다고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소년이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죠.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치고 굽이치고 부딪히며 흘러가는 그 강물의 그 역동적인 갈등에 소년 자신을 이입시키도록 합니다. 소년은 자신 안에 맴도는 수많은 언어들의 고통을 강물을 보면서 흘러가게 했어요. 아버지는 소년이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극복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치유하게 가르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자경 미달의 삶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패배자의 삶을, 우리가 신음하는 장애와 한계와 무능력의 문제들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내 삶도 저 강물처럼 흘러간단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자신하세요. 세상의 평가와 잣대에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되세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고유한 삶을 사십시오.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사명, 오직 나에게로 향하는 그분의 부르심, 그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비교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분에게 오직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유일한 인생이에요. 그 아버지의 시선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아버지의 시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아버지의 시선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시선 안에서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선 앞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통은 오늘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에요. 비교하며 평가받고 판단받는 세상의 언어 속에 여인들의 노래와 같이 때로는 만만히 주어지는 인생의 환희 속에 때로는 천천히 주어지는 인생의 비참한 속에 빠지시는 여러분 아니십니까? 사랑한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 아버지의 시선 속에 온전히 서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부르심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
지으시든 아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시선 앞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지어도 처럼 말해요. 이 책의 저자 조던 스콧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여러분은 인생의 자기 한계를 마주하고 극복해야만 할 것처럼 보이는 장애와 같은 인생의 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게다가 나 혼자만의 싸움도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보고 사람들이 웃어요. 나의 고통의 장애를 보고 세상이 비웃습니다. 그것밖에 못하냐고요. 그게 전부냐고요. 사랑 여러분, 그런 인생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어떻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얻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시선과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아버지의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해석을 들어야만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을 직면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불안이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 자신의 열등함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 나는 어여쁘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작품으로 빚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세요. 그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해석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많이 아프셨죠? 근데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그 마음 아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 마음 위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성취를 하면 위로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에 몸소리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픈 마음으로 주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와 풍파에 휩쓸려 이리저리 깨어지고 아픈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그러나 반드시 너는 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달려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분을 불러요. 아빠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죠? 내 아픔을 아시죠? 내 한계를 아시죠? 비웃음 받는 고립된 것 같은 나의 인생을 주님 아시죠? 뒤처진 것 같은 이 고통의 아픔을 주님 아시죠?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임재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임하시고 붙드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청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고통과 상실과 결핍과 인생의 한계의 문턱에서 그러나 이 시간 세상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언어와 소리가 아닌 오직 내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내 인생에 그 말씀치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아 부르심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위로의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반대하지 우리의 마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상처와 그 모든 피해의식과 깨어진 두려움 속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 하나님의 약속이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목했던 다윗의 인생이 어땠나요? 사람의 생각은요, 사무엘상 23장 말씀해 보면 사울은 자기 생각에 다윗이 도간의 쥐와 같다고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이제 내가 다윗을 잡았구나, 그의 영광은 여기서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때 성경이 기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어떤 생각으로 단정하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이요 소망이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낼지어다.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히 바라볼 지어다.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나의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의 한 번 부르짖고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도관에 든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이요 평안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주의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구원의 계획,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주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란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영혼의 고요로 응답하는 사람, 세상의 날카로운 평가와 비교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사람, 주님 바로 이곳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자기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고자 주 앞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있으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비교에 대한 열등감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고유한 부르심의 사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자 주 앞에 고개 숙인 살아가는 SNS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